또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지난 주말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에 피날레를 장식한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겹쳐서 들려온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라서 더 비통하게 느껴집니다. 끝내 우리가 건넨 물컵의 반잔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핵오염수, 사도광산 등재, 독도 침탈에 대한 방치, 친일 옹호 교과서까지 일본 정부는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었고 이제 군사협력까지 제도화하려는 그런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잘잘못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지우기를 포함해 정부의 굴욕 외교를 국민과 함께 정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대복귀한 군의관들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군대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사인지 참 걱정됩니다.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 의정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7개월간 수차례 지적되어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야 정의 협의체가 의료에 대한 위기를 해소할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자존심보다는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